유치부 어린이들 안녕. 지금은 공과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또 공과 공부 다 열심히 해봐요.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그 예배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공과 시간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셨죠? 자,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누가 이렇게 아파 있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으세요? 히스기야 왕님은 병으로 죽으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잠시 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일 후에 왕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왕께서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몇년더 살게 하여 주신다고요?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이 낫다는 증거로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맞아요. 해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를 거꾸로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3일이 지났어요. 우와!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죠?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의 병이 다 나았어요.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아플 때도 또 병이 나았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히스기야 옆에 여기 기도손 스티커도 한번 붙여보시고요. 자, 선생님을 따라서 다 같이 말해볼까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모두 기도손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병을 고쳐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들기 시간이에요. 자, 어머님들께서는 38괄을 펴주시고요. 요런 그림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스티커들이 있어요. 여기 스티커들 중에서 38과라고 써 있는 이 스티커 부분을 가위로 오려서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만들기를 해볼게요. 이 38과의 만들기를 다 같이 뜯어보아요.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뜯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뜯어서 준비해 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기를 준비해 보았어요. 먼저 집에 종이 접시가 있으시면 종이 접시를 준비해 주시고, 아니면 동그랗게 종이를 잘라 주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맨 뒤에 그 스티커 38과 스티커를 뜯어서 준비해 주시고, 가위하고 요거는 와핀이에요. 여기 이렇게 꽂아서 돌리는 위를 만들 때 쓰는데, 혹시 없으시면 가정에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철사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대신하셔서 쓰셔도 돼요. 자, 먼저 이걸 뜯어 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거를 다 같이 뜯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동그란 위도 같이 뜯어 볼게요.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뜯어요. 자, 그리고 이 삼각형 피자 모양은 접시에 대고 이렇게 잘라 볼 거예요. 이렇게 접시에 대고 가위로 이 모양을 먼저 잘라 볼게요. 조심조심.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났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진이 보이게, 이렇게 그림들이 보이게 하고, 여기 구멍을 뚫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와펜을 이렇게 꽂으시기만 하면 돼요. 이 와펜이 없으시면 구부려질 수 있는 철사 같은 거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를 이렇게 구부리시고 이렇게 돌리는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뜯은 스티커 있죠? 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나는 언제나 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판이에요. 여기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스티커도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죠? 이걸 보면서 나는 항상 기도하는 우리 유튜브 어린이가 되세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써 있어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돌려볼까요? 친구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자, 여기 돌려보면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다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훌륭한 어린이들이 되세요. 안녕. .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이 시간에는 사랑반 친구들 수상을 한번 불러볼게요. 준비됐나요? 김은호 어린이 안녕. 네. 권태현 어린이 안녕. 구주환 어린이 안녕. 김용준 어린이 안녕. 손대성 어린이 안녕. 전이솝 어린이 안녕. 이다희 어린이 안녕. 박현정 어린이 안녕. 모두 모두 예쁜 모습으로 잘 모였네요. 이거 자, 끝까지 잘 들으세요.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예배 인증샷과 공과 만들기 인증샷 부탁드렸죠? 지난주에도 너무 사진을 두 가지를 딱 나란히 해서 깔끔하게 너무 잘 올려주셨어요. 역시 부모님들 최고. 이번 주에도 또 예배 끝난 다음 또 인증샷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성경 말씀 실천 활동. 지난주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 친구들 꾸준하게 올려주셨죠. 또 안 보이는 친구들도 한 번씩 도전해봐서 꼭 올려주세요. 나 안 했다고 계속 안 하지 말고, 또 몇 번 안 했지만 또 용기를 내어서 또 그림도 올리고 또 신당 문답도 하고 암송송도 하고 성경 읽기 쓰기 모두 도전해 주세요. 또 특별히 암송송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우리 다민이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완벽하지는 않아도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노력해서 완벽하면 더 좋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또 유튜브 또 성경 암송 또 암송대회 때 특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암송송 꼭 올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또 이 모든 예배 순서 활동 참여 모두 포인트가 정립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또 계속 부탁드려요. 또 10월 4일 신광교회 생일 축하 멘트 동영상 또 우리 전송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자, 멘트는 우리 교회 35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하고 짧게 영상을 찍어서 가로로 촬영을 해서 우리 나와 있는 이렇게 이메일 주소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생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언제까지지? 주보 참여하셔서 꼭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또 2020년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있죠.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9월 27일 2시에 접속 가능해요. 우리 엄마들 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필수로 참여하시고 또 다른 부서 교사들이나 또 참여 관심이 있으신 교회 밖의 분들도 모두 권유하셔서 참여를 같이 많이 많이 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 넘버 2 지난번에 원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 귀한 시간 놓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특별한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아요. 이 팬데믹 시간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리더로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기대하시고 다음 주 잊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나만 장군이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해피예요. 어떻게? 원래는 어땠는데? 원래는 어땠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았어요? 물속에 두 번 들어갔다 왔구나. 물속에 뭐 얼마큼 들어갔대요? 아니요, 이만큼.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말씀,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엄마 돼야겠구나. 스테반은 어떤 어린이 될 거예요? 어떤 어린이 될 거예요? 순종하는 어린이 될 거예요. 순종. 알겠어요. 우리 스테반도 엄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엄마도 되고 어린이 됩시다. 네. 아멘. 아멘. 초하나, 요 위에 글자들은 뭐라고 써 있는 걸까? 순종. 순종. 맞아. 여기에 이 사람은 누구더라? 나아만 장군이에요? 네. 맞아. 나아만 장군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더라?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 했지? 잘 모르겠다. 7번. 7번. 맞아, 7번. 우리 같이 카운트 해볼까? 한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맞아. 일곱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아팠던 몸이 어떻게 됐지? 없어졌다. 아팠던 게 없어지고 깨끗한 살이 되었다 그랬지? 맞아. 수아나, 순종의 의미가 뭘까? 엄마가 알려줄게요. 순종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하지 마세요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면 주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아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열쇠요. 요단강에 일곱 방울의 향근이 그래서 는 아이네 다시 되어 깨끗하게 헤어져라 어때요 동산 신사라면 떠요 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멘.
주기도문 쓴 같이 해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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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늘의 이름으로 부탁해 하신 자 하늘의 나라가 오게 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게 하소서. 아멘, 마무리 아멘.